자, 지환이 어제 쓰기 시험에서 틀린 게 많았어. 오늘은 같은 건 틀리면 안 되겠지. CA23,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좋아하는 과목 묻고 답하기. 뭐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있네요.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music?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오케이.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선생님 뭐쓸것 같아요? You do it. 읽어보세요. You like music? You like music. 뭐 이렇게 이거 읽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거는 You like music? 뭐 똑같이 묻는 You like music? You like music. 이거 You like music? 이거 무슨 뜻일까? 좋아하다 음악을?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거, 중요한 거 배울 거예요. 뭐부터 설명할 거냐? Like부터 설명할 거예요. Like의 뜻은 좋아하니? 좋아하니에요? 단어 안 했어요. 라이크 단어에 분명히 나올 거고 라이크의 뜻이 뭐든가요? 라이크의 뜻이 뭐냐고요? 단어도 하고 문장도 했는데 라이크의 뜻이 분명히 익히막습 할때 나왔을 거고 네가 그리고 수업 뭐야 이거 패드로도 했는 거고 책으로도 했는 거고 라이크의 뜻이 뭔지 물어봤는데 답을 할수 있어야죠. 뭔데? Like의 뜻이 뭔데? 좋아야. 지금 바로 확인해. Like의 뜻이 뭔지. 뭐 공부를 뭘 해갖고 온 거니 도대체.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하나 할 거예요. Like의 뜻이 뭐라고요? 좋아하다. 좋아. 자,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하다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뭘 가르쳐줄 거냐? 아주 중요한 건할 건데요. 자, 영어 문장은 우리말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말하고 영어 문장의 다른 점은 자, 내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밥 먹으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말로는? 나는 매일 아침 식사를 먹는다. 아침밥을 아침 식사를 한글 못 됐어요. 다시 아니요. 읽어보세요. 매일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는다. 아,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말은. 네. 근데 영어는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하냐? 오케이, 나는 먹는다. 무엇을 먹는데? 오케이, 얼마나 자주 먹는데? 매일 아침에. 위에 거는 우리말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이거는 똑같은 표현을 영어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요. 나는 먹는다. 아침 식사를 매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앞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누가 다라고 해요. 누가 다. 누가 내가 다 먹는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먹니?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 먹니? 매일 아침에. 영어 문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다. 누가다. 또 다른 문장도 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우리말 표현이고요. 이걸 잘라보면은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하면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너를 만나서 이것도 한 덩어리인데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한 덩어리로 봐요. 이거 너를 만나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너를 만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겠다? 누가다? 행복하다. 왜? 너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누가? 이게 영어는 이 부분이 뭐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누가다. 누가다? 누가 내가 다 행복하다. 누가 내가 다 먹는다. 누가다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원래 총네 가지가 있는데 네가 이제 몇 번째 거를 배우냐면 두 번째까지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사용하는 방법이냐? 비동사?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난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 I'm happy. 왜 너를 만나서 I'm happy to meet you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왜? To meet you. To meet you. 이게 이 뜻이고요. 이게 이 뜻이고요. 여기에 누가다, 내가 다 행복하다 이러고 있죠. 해피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그렇죠. 행복한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비동사.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M. 그래서 이거는 누가다. 누가다? 나는 행복하다. 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서 그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뭘 사용한 경우다? 비동사를 비동사. 사용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누가다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를 쓰는 방법이냐? 하다시. 하다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이 문장 있죠? 나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이거 영어로 하면 오케이. 하다시 쓰는 방법이 두 번째 얘를 영어로 하면 누가 아이가 다이 무엇을 breakfast를 언제 every morning에 이게 나는 먹는다. I eat. I 뭘 eat 먹는데? Breakfast. breakfast 아침 식사를 언제 먹는데? Every morning. every 매일 morning 아침마다. 이게 매일 아침마다 아침 먹는다는 표현이고요. Eat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뜻이라니까요. 매일? 아, 그래요? 그럼 every morning은 무슨 뜻이에요? 혹시 너 good morning 배운 기억나니? good morning이 무슨 뜻이었어? 아침. 좋은 아침 이런 뜻 아니었어요? 아침 인사? every morning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 아침? breakfast는 먹는다? 내가 영어 문장은 누가다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I eat이 무슨 뜻일까? 나는 먹는다. 그래. 그럼 eat의 뜻은 뭐야? 먹는다. 먹다겠죠. 먹다. 먹다. eat의 뜻이 먹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먹는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요. 자, 이건 행복한이니까, 어떤이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가 필요해. 근데 얘는 먹는이 아니고 먹다라는 하다시야. 여기다 이걸 비동사를 써버리면 나는 먹다이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란. 나는 먹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먹는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하다시로 문장을 만들 때는 돈 또는 두 두. 또는 더즈가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 또는 더즈가 숨어 있다. 두가 무슨 뜻이었어? 지원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을 상황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는 상황도 있다. 지금은 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왜? 두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이야? 하다. 모든 하다 시의 대장이 누구다? 두. 두 또는 더즈고. 여기에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으면 이게 원래 모습이야, 이게 원래 모습. 예를 들어, 그러면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만약에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되냐? She She eats breakfast breakfast every day. every day. 자, 원래 먹다는 eat이에요, eat. 근데 그녀가 먹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지금은 뭐가 숨어 있다? 이 먹다라는 하다시 속에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하다시 끝에 뭐가 삐져나왔다? S. S가 이렇게 삐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먹다라는 이 속에 두가 숨어 있고 두는 짧기 때문에 다 가려서 안 보여.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녀가 먹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먹다라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더즈? 더즈가 숨어 있기 때문에 끝에 있는 S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먹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떤 일은 아니야. 여기 숨어 있던 더즈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원래 모습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그녀가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요. 그녀가 매일마다 아침을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Does she Eat ea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every day? 자, 지금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라는 표현하고 있죠?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이게 자연스럽지만 영어스럽게 순서를 바꾸면 누가다가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영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누가다. 너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싶어. You like?
뮤직. 아직 음악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단어 할 때 다 했을 텐데. 이게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You like music. Like의 뜻이 뭐라고요? 좋아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네. 하다시 do를 사용한 거예요. 뭘 네. 내야 네, 물어봤는데. 네?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줬잖아. 네. 첫 번째 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다시. 두 번째 하다시 do 또는 does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 둘 중에서 뭘 쓴 거야? 하다시 do야 does야? do? do겠죠. 만약에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She is likes music.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헤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무슨 시 사용했고 하다시 사용했고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더즈 맞습니까? 네.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죠. 네. 하다시에서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두? 하다시 여기에 S 삐져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다시 두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바꾸고 싶어. 뭐 하는 말로 바꾸고 싶다. 좋아하니?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네. 어디로 간다? 앞에 가서 너는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Do you like music? 이렇게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가르쳐주면요. 만약에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일단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뭐였어요?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Yes. 여기 지금 미쳐라.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 You like music.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라고요?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 중에서 두예요? 더즈예요? 두요. 하다시 두죠. 그럼 좋아하지 않는다 할까 싶은데 이 속에 숨어있던 두 하고 낫이 합쳐져서 일로 뿅 나타납니다. Don't. 그래서 너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You don't like music. 이렇게 하면 넌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그러면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번에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비동사야 하다시야? 네?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녀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면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하다시 더즈 그러면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튀어나온다? 더즈. 더즈가 튀어나오고요. 더즈하고 낫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더즌트. 더즌트. 그녀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She doesn't like music. She doesn't like music. 맞습니까? 네.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자. 자, 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면 이제 낫이 필요 없죠? 네. 낫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 더즈가 다시 like 속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더즈가 like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Likes. 그렇지, likes가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더즈가 숨어있죠? 네. 더즈가 어디로 간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녀가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she
Like music? Does she like music? 다시 너는 음악을 좋아한다로 바꾸면 여기 더 이상 not이 필요 없죠? 없어지겠죠? 그러면 do가 like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Do? do가 like 속으로 do가 like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튀어나오겠다? 원래 모습대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 지금 둘다 숨어 있어요? 지금은 두가 숨어 있고 여기는 누가 숨어 있었어? 더즈가 숨어 있었는데 묻고 싶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온 거고 그래서 더즈 씨? 하면 묻는 느낌 들죠? You like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는 음악을 좋아? 아니 라는 묻는 느낌이 들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요? 들을 거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게 지금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야, 하다시일 때야. 비동 아 하다시 오케이. 그러면 그 비동사는 한번 해볼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She행복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아니면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가 있어요? 행복한 어떤 시?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만들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 뭘 쓰면 돼요? 비동사. 그렇죠? 그럼 그녀는 행복하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am happy? 처음 보는 문장이네요. She랑 같이 쓰는 게.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 Am is are. 인데 she랑 같이 쓰는 건 she am이야, she is야, She she is? are야. 무슨 am입니까? am은 내가 행복하다, I am happy 할때 쓰는 거지.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she 다 is happy 이렇게 되죠.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이 안 그려지네. 탑모스트 걸어가서 그렇구나. 탑모스트 잠깐만 볼게요. 폰 가져왔지? 너 말고. 오, 그거부터 하고 계세요. 이게 안 써지는구나. 신기한 일이다, 얘야. 저기 위에 공간 나왔는데. 이게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를 만들고 싶냐?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She not happy? She is not happy. 예, is not은 줄였을 수도 있는 거 배웠는데요. It isn't. isn't.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She isn't happy. She isn't happy. 다시 그녀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She is happy. 그러면 이번에는 Is she happy? 그렇지, 잘 알고 있네. is가 she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지금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그녀는 행복하니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요? 하다시? 아닌데? 이거 뭐예요, 얘?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두 있다고요? 가지. 뭐하고 뭐? 비동사랑 하다시. 하다시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즈. 더든지. 이렇게 하다시 더즈인 경우도 있고요. 하다시 두. 하다시 둔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like의 뜻은 뭐다? 라이크요? 좋아하다. 그러니까 like를 사용해서 뭐를 좋아한다, 뭘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할 때는 비동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없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럼 대답해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이런 거 물어봤더니 좋아한다면? Yes, I do. I like music. 자, 이거 두 모든 무슨 시대장이야? 하다시. 그러면 나는 그렇다라는 말을 지우고 나는 그래,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나는 그래,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죠. 자,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두가 뭐 대신 왔단 말이야. 뭐 대신 왔을 것 같아? 둘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을까? 뮤직? 뮤직만 이 뜻인데? like 좋아하다. 이 끝이야? Yes, I like 하고 끝이야? 얘는 뮤직. 어디 갈게? 헤이, 두의 뜻이 뭐고? 하다. 하다란 뜻이니까 뭐든 무슨 시대장이고 하다시. 뭐든 하다 시대장이고 뭐뭐 한다라는 말 길지? 뭐뭐 하다라는 말 대신에 음악을 좋아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Like music? Like music은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하다시 덩어리니까 이긴거 대신에 짧게 두. Yes, I like music 할걸 짧게 Yes, Yes, I I do do. 라고 할수 있고 어? 여기 읽어봐 이렇게 Yes, I like music. 여기 읽어봐 Like music, music, like. 여기를 읽어봐 I like music. 여기도 I like music이고 여기도 I like music이니까 이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여기에 이 속에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딴거딴거 해보자. 야,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가 보이네요.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I like music. 헤이, 누가 내가 다 그 라이크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내아 하다시 하다시죠. 네 like의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 그러니까 하다시고 지금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 두가 숨어 있죠. 네 만약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 뮤직 내가 뭐뭐 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not 낫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좋아하다 하다시라 했고 이 속에 뭐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2 두하고 낫하고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Don't. 그래서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I don't like music. 이렇게 하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자, 뮤직은 뜻이 뭐예요? 음악.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런 시? 그렇죠.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무엇?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 하니? 무엇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Like. 자,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 했죠. Yeah. What? 그렇지. What?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뒤에다 붙이면 되겠네. You?
너 아까 전에 너는 좋아한다 해봤었어.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You like. you like. 근데 얘를 뭐로 바꾸고 싶다? 좋아하니.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Don't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What don't you like? 이게 don't입니까? 그 어디 봐서 don't야? What don't? What do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Yeah,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Don't you like? 이게 어떻게 don't야? do지. don't는 왜? don't는 do하고 not이 합쳐진 거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건데 don't가 여기 왜 나오면 여기 don't가 어딨어? 넌 좋아한다. Do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music. I like music. 뭐 좋아해? 나 음악 좋아해. 이 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대답이? 야, 너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필기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I like music. 뭐 유튜브 뭐 만화 영화 보냐? 앉아가지고. 이거 없는데요? 형님, 그거 내가 분명히 내 카톡에 필기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에이, 다음 질문과 대답입니다.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그러면 너는 음악을 좋아하 아,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였는데?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였는데 너는 영어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You like English? 누가다? You like다. 네가 좋아한다. English.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뭐라고? You like English?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오케이, 이 표현. Don't. You. You like? Don't like English? 왜 물어봐 자꾸? 이게 무슨 말입니까? English, English. 영어를 이러면서 물어봅니까? You don't like English. You don't like English. 네. 그러면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라는 표현은 Do you like English? 그렇지, 이건 묻는 느낌이 들게 읽어야지.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그래서 이게 English? 기본이야, 기본.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지금? like의 뜻이 뭐고? 좋아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라면 하다시 두도 있고 하다시 더두도 있는데 여기에 S 삐져나왔어? 안 삐져나왔어? 안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두. 하다시 두니까 묻는 두두두두두. 말 Do you? Do you? 하면 묻는 말 됐고 그 다음에 don't like Don't 좋아하지 않아 like. 안 좋아한다 이건 이렇게 바꿔볼까? 그 남자는 영어를 좋아한다 이건 어떻게 할까? 일단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그 He. 남자니까 he고요 하다시 두야 하다시 더즈야 Does. 그래서 그는 영어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He the likes. he likes English Likes. 그는 영어를 좋아한다. He likes English. 요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만 읽고 뜻을 말해 보세요. He likes. 의 뜻은? 그는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다 맞아요 이 부분? 맞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인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하다시 두든지 더든지 얘기해야지.
저즈.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네. 그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일단은 you를 뭐로 바꾸고 히. he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나요? 라이크스 바꿔요. 그게 아닐 텐데 아하.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like English. He doesn't like English.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그는 영어를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일단은 얘가 뭐로 바뀌어요? He. 그러면 또 바꿔야 될거 있나요? 여기에 그는 좋아 여기에 읽고 뜬 말해 보세요. He likes. He likes의 뜻은 그는 좋아하다. 그는 좋아한다니까 누가 다 맞아요 이 부분?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하나씩 도와줘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는 영어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뭐라고 했겠다. 더즈 히 like English? 너는 느낌 들게 잘 읽었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영어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Yes, he does. Yes, he does. 이게 그래, 그는 그렇습니다. 영어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들어봐야겠죠? 대답은? Yes, I do. I like English.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그렇지. Yes, I am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Yes, I am 하면 안 될까? 묻는 말이 뭐였어? Do you like English? 이거였지. 네. 오케이 누가 다 여기 있어 이 부분 누가 다예요 다만 묻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숨어있던 게 튀어나왔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 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두 두죠 네 그러니까 Yes, I am 하면 이거는 갑자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Yes, I a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더즈 비 동사죠 아 맞다 비동사 하다시로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하다시가 있어야지. 비동사 있으면 안 된다고. Yes, I am. Yes, I am은 어떨 때 쓰는 거냐?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면 뭐라 그런다. Yes. 10. Yes, I am. I am. 아직 글씨가 알파벳이 그리고 있으니까 글자를 봐도 선생님이 내가 뭘 이상하게 썼는데 아이를 뭐 이치 아이는 원래 이렇게 쓰는 거고 선생님 아이를 이같이 적어놓고 Z같이 Z같이 적었다고 내가? 여기 보세요. 이게 I지 어떻게 봐도 Z야 선생님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여기 뭔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네네네 그렇게 그려도 억울하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Do you like men? Math. Best. Do you like math? Best. Move. 무. 에. 에. 드스. 중에서 스.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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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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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번엔 No, I don't. I don't like men. Okay.
1위에는 이번에 생겼던데요. 뭐가 생겼느냐? 이게 두가 튀어나왔, 하다시 두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하다시가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뭐가 생겼을까? Like.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I don't like men. 여기도 읽어보세요. I don't like men. 네, 똑같네요. Do you like science? 사이언스 한번 써볼까요? CH? I A N S? 너 뭐야 연습 공책에 내가 뭐야 어려운 단어 쓰기 연습하라 그랬지.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숙제로 쓰기 해가지고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런다 그랬지.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한테 보낼게요. 쓰기 연습하고 보낸다고? 네. 아니면 증거물을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보내줄게요. Sigh. Sigh. On. On. S. S. Science. Science. 뭐야 이거? CH는 취 소리인데 취 차이 차이 엔스인가? 차이 엔스 차이 엔스 차이 엔스? Do you lik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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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No, I don't. I like men. 여기 뭐가 생겼을까? Like. Like what? I don't like what. Science? 두가의 소리가 뭐라고요? Sa. S 두가의 소리 스즈 중에서 스, 시 스크 중에서 스, 아이 아이이어 중에서 아이. 그래서 여과의 소리 사 사이. 사이 언. 언 사이 엔 아니고 사이 언. 사이 언 스크 중에서 이번엔 스 스 사이언스. 사이언스 No, I don't like science. I like math. 오케이, 쓰기 시험 또 개판 5분 전이겠다 이놈 새끼야. 쓰기 연습 좀 해. 개판은 아닐 거예요. 너 나한테 연습했는 거 찍어서 보내준다 그랬어.